그러면 성룡 팬분들이 성웅의 웅이지. 네, 웅을 따가지고 박성웅인데 이제 웅팍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영어 이름 하면 성웅팍이잖아. 그렇게 웅팍이라고 하는데 우리 팬분들만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촬영장에서 저기 100m 나 보이면 응팍 하면서 누가 봐도 정말 다 들리게. 아, 근데 응팍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계속 그런다니까. 응팍. 심정적으로 네가 좀 야하구나. 저요? 얼굴도 되게 야하게 생겼어. 저요? 그 여자들이 또 안 생기셔야 돼. 약간 퇴폐미가 있잖아. 약간 그런 게 있어. 저요? 제가요? 태어나길 야하게 태어났는데. 초면에 그래서 네가 안 씻는 거야? 좀 있어. 어? 네가 잘 안 씻는 거야? 왜 안 씻어? 무슨 개소리. 이런 사이야. 아니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 팬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모르고 저도 그냥 좀 편하게 다가가려고 웅팍 이랬는데 그게 좀 하이톤으로 불렀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제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멀리 봤었을 때 성우 형 보이면 막 웅팍! 웅팍! 이러고 하면은 얘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아, 되나? 아니 귀엽잖아요. 귀엽지. 아니 그리고 나를 그렇게 부르는 후배들이 없어. 아 그래 나이 차이도 지금 있는데. 차라리 나이 차이가 한두 살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형님 아니면 선배님이래요. 아, 근데 나이 차이가 뭐 많이는 아니어도 좀 나니까 그게 좀 더 쉬운 것 같고 그리고 성우 형이 그만큼 편하게 잘 해줘요. 멱살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어디 잘 불려 그래 쫄았어요 이렇게. 형 누가 보면 형 진짜 잡아. 형 방송 보면 누가 보면 내가 형을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러는 거. 아니.